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책과 음악으로 아이들과 노는 엄마, 열정 넘치는 꿈부자 원초롱입니다. 네, 현재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 저는 초등교사고 음악치료사인데요. 서울에서 10년 동안 초등교사로 일을 했고요. 네. 지금은 6년째 육아휴직 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놀기 전문 집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시면은 이번에 그 어린이집 대신 엄마품 놀이터라는 책을 쓰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3살 때 처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는 걸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두 달 만에 아이를 퇴소를 시키고 제가 집에서 데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소중한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아, 육아를 하면서도 많이 배울 수 있고 육아하면서 특히 어린이집 문제로 고민하는 게 정말 많은데 네네. 그런 부분들을 다른 엄마들, 특히 초보 엄마들에게 좀 뭔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경험을 조금 실어놓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 경험과 배움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어요. 그럼 이제 그 초등학교 이제 선생님으로 일을 하셨으면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그 교육열이라고 할까요? 이걸 정말 생생하게 다 느끼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어린이집을 안 보내면은 우리 아이만 좀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혹시? 아, 사실 초등학생이랑 저희 아이들은 그 어린 아이들은 차이가 사실 정말 많기도 하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초등학교 전이기 때문에 학습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크게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이제 사회성 부분이었어요. 사실 주변에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야, 애 사회성 생각해서라도 어린이집 보내.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네네. 지금 맨날 엄마랑만 있으면 어떡해. 네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고민이 되긴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도 하고 아이가 이제 친구들이랑 좀 놀고 싶어 하고 그럴 때 아, 내가 아이의 이런 사회성 발달을 막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도 사실 들긴 했어요. 그런데 어린 시기에 엄마가 같이 있어주는 것, 또 엄마와의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친구와 이렇게 노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더 많이 깨닫게 됐고 그래서 더 건강하게 아이가 저랑 애착을 형성하면서 그 외에 다른 관계도 더 잘 맺어가고 다른 활동들도 더 잘 해가는 걸 보면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아이가 두 명이시잖아요. 두 명 다 안 보내신 건가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민의 포인트가 이제 사회성 부분 때문에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야 할지 말지 고민을 하셨는데 이제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요시 생각하셔가지고 결국은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이시죠? 보냈다가 이제 아이가 힘들어해서 제가 이제 더 데리고 있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 아이가 그때 뭐 가기 싫다고 막 이랬었나요? 처음 갈 때는. 정말 가기 싫어가지고 아침에 옷을 입히면 막 자기가 벗고 도망가고 어린이집 방향이 이쪽이면 자기는 반대쪽으로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말로 잘 자기 표현을 하기 어려울 때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동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굳이 억지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밀어넣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엄마를 더 필요로 하고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할 때 엄마가 같이 있어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시기가 뭐 아이가 이제 그렇게 거부하는 시기가 얼마나 되셨던 거예요? 처음 3살 갔을 때는 처음 그래도 한 달은 잘 다녔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처음 어린이집 아직 경험 안 해보셨을 텐데 처음에는 이제 적응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엄마가 같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또 놀아보기도 하고 같이 탐색도 하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즐겁게 갔어요. 근데 이제 엄마와 떨어져서 혼자 들어가서 이제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것이 아이한테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 정도를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아이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보다 아이가 아직은 엄마가 필요하다고 이제 표현하는 거니까 그 요구에 대응해주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연한 거다.
어디든지 아, 적응하려면 그런 아, 네네, 시간은 네네. 있을 수 있다. 네. 애가 울어도 그냥 그쵸. 보내야 된다. 그쵸, 그쵸. 누구든지 뭐 어른들도 네, 그쵸. 출근하기 싫지 않냐. 애도 아침에 어린이집 가기 싫은 건 네. 당연하다. 네. 그래도 그거는 그냥 밀어넣고 습관처럼 네.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네. 적응이다 라고 아.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네네. 근데 저는 그게 적응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그냥 폭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에게 그렇게 억지로 뭔가를 강요하는 것은 네네.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은 이게 맞다고 해도 네. 내 아이가 그게 맞지 않다고 표현한다면 내 아이에게 맞춰서 좀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네, 어린이집을 과감하게 퇴소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네. 아, 그럼 그 보통의 아이들이 원래부터 가기 싫은가요? 뭐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가기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을까? 물론 있죠. 물론 네. 있어요. 정말 아이의 성향마다 또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그리고 특히 처음으로 네네.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아이들 네네. 엄마랑 처음 떨어져 보는 아이들 네네. 그런 경우에는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보면 네. 특히 3월에 이제 처음 이제 입소를 하는데 그냥 막 밖에서도 울음소리가 막 계속 들려요. 아이들이 계속 울고 엄마랑 떨어져서도 울고 들어가서 엄마 안 보이면 또 울고 막 적어도 한 달은 보통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더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오랫동안 막 한 학기 막 몇 네. 개월씩 힘들어하는 아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요즘 뭐 워낙 홈스쿨링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뭐 초중고를 안 보내는 분도 꽤 있잖아요. 그럼 이제 대안이 뭐냐? 그러니까 어린이집 안 보내고 그걸 뭘 하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좀 방법을 찾으셨나요? 저는 그래서 아이에게 네. 꼭 필요한 게 뭘까 하고 네. 고민을 하다가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게 놀이, 책, 음악이었는데요. 그래서 아이의 신체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지성과 감성을 좀 다 종합적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것만으로도 24시간이 정말 풍성할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 놀이, 책, 음악을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 우선 그 보스턴 베이직스라고 미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든 아이들이 좀 동등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도록 이제 제시하고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를 제가 책을 보면서 아 이건 내가 해보고 싶다 하는 내용을 조금 따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냥 생활할 때 뭐가 필요할까, 아이들은 뭘 좋아할까를 많이 봤어요. 근데 정말 아이들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히 놀이잖아요. 놀이는 정말 빼놓을 수 없고 아이들의 거의 밥과 같은 것이어서 놀이, 그 다음에 이제 책은 아마 많은 엄마들이 당연히 책 읽혀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성장하고 좀 지식도 얻고 하기 위해서 책을 저도 읽혀주기 시작했고요. 하나 제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추가한 건 음악인데 제가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음악 치료 공부도 했고 음악 교육 전공을 해서 음악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음악을 이제 뭐 악기를 연주하거나 하면서 막 스트레스가 정말 해소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또 내가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깊은 것들을 음악으로 표현해보고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말이 아니라 그냥 음악으로 막 뭔가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좀 더 자유롭고 또 그냥 다채롭고 풍요롭게 뭔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놀이랑 책에다가 음악을 추가해서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보았어요. 혹시 그 이제 남편분이 이제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사실 육아 부분에서 부부 간의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남편분은 뭐 어린이집 안 보내는 거에 대해서 전혀 뭐 반대 없으셨나요? 반대는 없었고 그런 부분은 있었겠네요. 반대까지는 아닌데 진짜 정말 많이 지지를 해줬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아이를 데리고 있다 보니까 휴직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경제생활 할 수 없고 이제 그 모든 역할을 남편이 홀로 감당을 해야 되니까 약간 부담이 된다. 자기는 어깨에 짐이 무겁다라는 표현 그 정도는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보내, 어린이집 보내 마라 막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남편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이거 어떨까 얘기를 똑같은 주제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사실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하는 선택,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에 많이 이렇게 동의해주고 지지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어린이집을 보내는 이유가 이제 맞벌이 때문에 사실 보내는 것도 크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런 경제적인 여건에서 지금 좀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요. 많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기로 한 선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하게 후회하지 않아요. 저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작년에도 이제 1년 휴직을 다시 연장을 신청을 하면서 1년치 연봉으로 아이와 1년치 시간을 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저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너 육아휴직 또 해? 진짜 오래 쉰다. 좋겠다. 너 왜 이렇게 오래 놀아?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육아휴직 쉬는 게 아니거든요. 쉬는 게 아니죠. 더 힘들거든요. 24시간 일하거든요. 근데 육아휴직을 또 하려고 이제 신청서를 내려가는데 마음이 아,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 이걸 정말 또 해야 돼? 아, 차라리 일하러 가는 게 더 쉬운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정말 다시는 살 수 없는 이 시간을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커버리면 이거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정말 10살만 돼도 엄마 별로 안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돼서 막 놀아달라고 애한테 하기보다 애들이 지금 저를 원할 때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그 육아가 진짜 힘든 게 그 박지선 선수도 육아잖아요. 축구보다 더 힘들다고. 사실 두께 힘들겠다고 진짜 힘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집에서 아이들과 이제 놀이, 책, 음악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놀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엄마풍 놀이터라고 이제 하신 거죠? 네,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엄마풍 놀이터가 무엇인지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엄마풍 놀이터는 엄마의 사랑 안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고 또 세상을 경험하고 탐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엄마풍 놀이터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엄마풍 놀이터라고 해서 꼭 엄마품이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빠품 놀이터도 좋고 할머니품 놀이터도 좋아요. 그래서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소통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을 이제 엄마품 놀이터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이제 엄마품 놀이터에서 이제 세 가지를 가르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는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요. 그거는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또 아이들의 흥미에 따라서 또 엄마의 또 그 배경 뭐 지식이나 했던 일, 또 관심사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을 좋아했으니까 음악인데 뭐 미술 좋아하는 엄마라면 미술로 아니면 뭐 연기나 연극 같은 거 좋아했던 엄마라면 그런 그런 거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품 놀이터를 해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게 집안에서 하다 보면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뭐 집에서는 뭐 집중도 잘 안 되고 뭐 업무를 보려도 업무도 잘 안 되고 여러 주위가 산만해지잖아요. 좀 어떻게 좀 설정을 환경 설정 어떻게 좀 해주면 좋을까요? 저는 먼저 그 놀이 운동가이신 편혜문 선생님께서 아이들 잘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놀 틈, 놀터, 놀 동물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100번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첫 번째로는 놀 틈, 그러니까 놀 시간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저는 아이들이 아무 데도 가지 않고 그냥 시간이 넉넉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하면서 충분히 놀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놀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을 이제 생각했고요. 근데 사실 뭐 어린이집에 가거나 유치원 학교를 가더라도 시간이 꼭 뭐 10시간, 뭐 20시간 많은 시간을 주라는 의미는 아니고 짧은 시간이어도 의미 있게 정말 깊게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라는 그 의미로 놀 틈을 만들어 주어라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놀이가 되게 뭐 공부 뭐 시켜야 돼, 뭐 어떤 학원 보내야 돼, 뭐
오늘 학습지 하나 더 해야 돼. 네. 이런 것보다 오늘 애가 잘 놀았나? 충분히 놀 시간이 오늘 주어졌나? 이거를 제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놀 터는 사실 아까도 집안에서는 뭐 이렇게 어디서 놀까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놀이방을 많이 만들어줘요. 아이들을 위해서. 저도 아이 놀이방 만들어줬는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막상 정말 저의 소중한 공간을 아이를 위해서 내줬는데 거기서 안 놀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어디서 노나 하고 봤더니 엄마 아빠가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뭐 다른 연구에서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흉내내기 놀이를 통해서 이제 놀이를 배워가고 많이 놀이를 하게 되는데 엄마 아빠가 주로 하는 행동을 보고 그것을 놀이처럼 해가면서 배우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리하면 싱크대 옆에서 같이 요리 재료 가지고 썰어보고 요리 같이 해보고 요리하는 놀이도 자기 그러니까 신용해보기도 하고 화장대에서 같이 화장하는 것처럼 놀이도 하고 뭐 화장품 가지고 뭐 기차 만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노는 그런 놀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멋진 막 예쁘고 막 아기자기한 공간을 만들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안의 생활 공간 전체를 아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아이는 그냥 집 안에서 자유롭게 놀이를 만들어가면서 놀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집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 된다. 아 그래요? 되게 저희 아이들은 하루에 맨날 기본 한 2시간, 3시간씩은 밖에서 놀아요. 정말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색깔도 보고 이렇게 자연을 경험하면서 정말 잘 놀 수 있고요. 어디든지 놀이터가 되거든요. 그냥 만들어진 놀이터뿐만 아니라 그냥 길거리, 꽃 보고 나무 보고 뭐 식당에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 보고 뭐 지나가는 뭐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같은 거 보고 2, 4차 오면 그거 보고 이런 그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관찰하고 탐색하면서 놀이하는 그런 과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놀터를 만들어줄 수 있고 놀 동물을 만들어주는 거는 엄마가 같이 놀이 파트너 혹은 놀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놀아주는 거. 그리고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놀이 모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아이들이 애들 촉감놀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만지고 노는 거.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이런 김장 매트 같은 거를 깔아놓고 거기다가 쌀을 엄청 퍼줬어요. 그래서 마음껏 놀아! 이렇게 줬는데 한 5분 만지더니 다 했어!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들도 뭐 처음에는 흥미가 있어서 막 만져보다가 어떻게 놀지 모르니까 그냥 막 자꾸 달라붙고 이렇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만할래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같이 들어가서 같이 만져보고 손에도 이렇게 뿌려주고 머리에도 뿌려주고 막 비벼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요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놀이도 해보고 하니까 아이들이 더 이제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놀이 모델 혹은 놀이 파트너로 같이 놀아주는 거.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재미를 붙이고 자기만의 방법을 터득하고 만들어가면 이제 쓱 빠져서 이제 지켜봐 주기만 해도 되고 그렇게 놀이 파트너가 돼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그 이제 놀틈 말씀하셨을 때 시간의 그 양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깊이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깊이란 거는 뭐 교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더 집중해서 몰입해서 노는 거. 그래서 다른 것들 좀 치워놓고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이나 TV나 뭐 이런 것들을 방해받지 않고 딱 그 내가 하고 있는 그 놀이에 집중해서 그것을 하는 것. 그런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뭐 애들하고 놀아주는 게 아니고 진짜 애들 집중해서 이제 봐줘야 된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 놀터에서는 그 이제 야외에서 이제 2시간, 3시간 이제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그 요즘에 사실 뭐 길 위험하기도 하고 한데 어디를 주로 데리고 가세요? 주로 저 사실 멀리 못 가요. 아이들 어리니까. 주로 집 주변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놀 데가 참 많아요. 그냥 놀이터에서도 놀고 그냥 산책로 그냥 그
길 따라서 산책할 수 있는 그 네. 길 따라서 걷고 네. 동네 뭐 도서관이나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 친구 집 아파트 놀이터도 다 탐방하고 다니고 네, 그런 식으로 그냥 가까운 곳 어릴수록 그냥 가까운 곳 가까운 공원 네네. 공원도 저희 정말 자주 갔거든요. 공원, 식물원, 동물원 네. 이런 곳 이렇게 가까운 좀 자연이 있는 곳으로 많이 네. 다니고요. 네. 저희는 그리고 비가 와도 네. 나가요. 어디로 나가요? 비 오면? 비 오면 정말 좋은 게 아파트 네. 그 필로티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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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간 이렇게 천장 있는 네, 네. 거기 밑에서 네. 뭐 가끔 자전거 타고 놀기도 하고 돗자리 깔아놓고 앉아서 뭐 책을 읽거나 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찾아보면 아이들과 네. 그렇게 놀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놀 동무에 대해서는 그 이제 처음에 이제 사회성 좀 우려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또래 집단과의 뭔가 그것보다는 근데 이 시기에는 그냥 부모와의 교감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자라고 이제 결론 내리신 건가요? 아, 네. 저도 네. 보니까 아이들이 보통 한 36개월 정도까지는 네. 아이들끼리 이렇게 같이 놀게 모여 있어도 네. 서로 같이 잘 놀지 못하더라고요. 다르는구나. 저도 여러 번 그래서 일부러 더 이제 관찰을 많이 해봤어요. 그쵸, 그쵸. 이제 처음에 아예 어린이집 적응할 때도 다른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노나 그리고 다른 이제 뭐 활동을 할 때도 봤는데 네. 이렇게 막 10명, 20명 이렇게 모여 있어도 다 각자 놀고 네.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같이 소통하면서 노는 네. 거는 아직 어린 아이들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이 개입을 해서 네. 뭔가 소통을 도와주고 아.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할 수 있고 네. 이제 36개월이 조금 넘고 네. 한 우리나라 나이로 한 5살쯤 되면 그래도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소통을 하면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그 4살, 5살 정도부터는 친구들이랑 놀아도 충분한데 네. 그 전에는 엄마랑 충분한 이런 상호작용하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를 통해서 배우더라고요. 그쵸, 그쵸. 어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네네.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네네. 이런 것도 엄마한테 배워서 나중에 그걸 적용하는 모습도 보고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엄마를 통해서 잘 배우고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 사회성 부분에 대해서는 3, 4살까지는 그냥 무조건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에만 집중하자. 그게 1순위이다. 물론 친구들 가끔 같이 만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네. 그때도 사실은 엄마랑 친구랑 같이 만나는 게 더 좋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엄마 품 놀이터 지금 얼마 동안 하신 거죠? 지금 아이가 다섯 살. 네. 그 5년 동안 하신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 5년 동안 해보시면서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나요? 장점이자 뭐 네. 특징이라고 보자면 네네. 우선 자유롭다는 것. 아이가 자유롭게 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네네. 또 하고 싶은 시간에 하고 싶은 네. 만큼 할 수 네.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가 정말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아이가 몰입하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게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은데 네네. 뭐 하다가 이제 그만해야 돼 다음에 뭐 해야 돼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네. 충분한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또 엄마 앞에서 하다 보니까 실수해도 괜찮고 허용이 되니까 아이가 뭐든지 자유롭게 마음껏 몰입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쉽게 배우고 네. 또 하나의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뭐 여자아이들 사실 다 그래요. 네. 뭐 공주 같은 거에 빠지잖아요. 네, 그럼 한번 빠지면 그냥 그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네. 그 관련된 책 읽기, 그림 그리기, 만들기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로 이게 네. 확장되는 걸 보면서 네.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즉흥적으로 네. 아이와 오늘 날씨 좋은데 어디 한번 가볼까 하면서 뭐 간단히 뭐 산책도 가고 여행도 가고 네. 그날그날 이제 만나는 사람들과 네. 만나기도 하면서 되게 자유롭고 즉흥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네.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한 번은 정말 하늘이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하늘공원 갈까? 그러고서는 갔는데 평일에 가니까 네. 사람들이 별로 그쵸, 없잖아요. 별로 없죠, 별로 없죠. 정말 네. 막 마음대로 우리 집인 것처럼 마음껏 네. 뛰어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네. 아이들 너무 예쁜데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 네. 저 신문 기자예요 하면서 신문에 이 사진 좀 아이들 사진 싣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랑 노는 모습 사진 찍고 가셨는데 네. 바로 그 다음날 네. 네, 매일경제신문 1면에 야. 커다랗게 이렇게 저희 와. 사진이 딱 실린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게요. 그런 와. 경험도 해본 적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엄마품 놀이터를 하면서 조금 뭐 당황스러웠던 점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좀? 당황스러웠던 점은 네. 보통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서 요즘 애들 어린이집 가요? 뭐 어린이집 보내요? 이게 그쵸,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이죠, 그냥 안녕하세요 대신 네. 거의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네. 제가 어린이집 아직 안 가요, 안 네. 보내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반응이 네. 왜 안 보내요? 진짜 힘드시겠다 네. 엄마 어떻게 막 이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이제 항상 옆에 있으니까 네. 그걸 다 듣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약간 뭐랄까 이렇게 엄마 뒤로 숨는 모습을 보는데 어른들의 그런 반응을 아이들이 보면서 약간 내가 뭐 잘못했나?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든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인데 다른 네. 사람의 반응 때문에 그쵸. 힘들다? 약간 네. 마음에 약간 상처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당황스러운 그런 네. 적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내 아이의 반응, 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자. 네.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 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저도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정말 많이 그런 말들이 신경 쓰였어요. 그쵸. 그런 말 한번 듣고 오면 그날은 계속 이제 그 말이 생각나는 그쵸. 거예요. 네. 내가 잘못했나 혹시?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아이 반응, 네. 다른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내 아이의 반응, 내 아이의 그런 필요가 먼저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좀 이제 넘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5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은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계속 엄마 품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유치원을 보내시죠? 네네. 저도 복직을 해야 되고, 네네네. 저 뭐 학교를 안 보내고 계속 그렇게 데리고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은 전혀 아니고 네네. 저도 아이들 기관에 보내야 되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좋다고 네. 생각해요. 저는 제가 어린이집을 안 보낸 게 네네. 어린이집이 좋지 않다 뭐 나쁘다 보내지 말아야 된다 네. 이런 의도 전혀 아니고 어린이집 좋고 필요에 따라서 보내야 하는 가정은 당연히 보내야 된다고 네네.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조금 힘들어하거나 아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네. 좀 천천히 해도 된다. 아이의 상황에 맞게 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네네. 계속 아이를 데리고 있으려는 거는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유치원을 보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쭉 들어본 이제 다른 학부모님들이 그래도 엄마가 초등학교 교사고 교육 관련 전공을 했으니까 그렇게 뭐 아이들 데리고 와서 자기 나름대로 교육 프로그램 짜고 전문가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런데 네네.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대단한 걸 하지 않거든요. 네. 사실 그런 고민은 하긴 했어요. 저도 네. 처음에 아이들 데리고 이제 있을 때 네. 뭔가 시간표를 짜야 되나? 네. 계획표 뭐 커리큘럼을 짜야 되나? 뭐 어떤 교재를 뭘 알아봐야 되나? 막 이런 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육아 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시간표대로 아이들은 절대 따라오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에게 맞춰주면서 아이의 시간표를 따라가다 보니까 저는 네. 여기까지 온 거고 누구든지 아이에게 맞춰서 아이의 흥미나 아이의 호기심, 아이를 따라서 가다 보면 네. 또 아이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아이들과 하는 놀이나 네. 뭐 책, 뭐 음악 활동이 네.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간단히 할 수 있는 것. 돈 안 들이고 검색 많이 안 해도 되고 그냥 집에서 그냥 후다닥 할 수 있는 다 그런 것들이어서 네, 네, 네. 누구든지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이제 부모님 아이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놀이, 책, 음악이라고 네.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의미로 선택을 하신 거고 이거 바꿔도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 세 개의 그 뭔가 이면에 깔려 있는 뭐 본질적인 거? 뭘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거를 뭐 교감을 하고 있고 어떤 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네. 아이의 흥미를 네. 또 호기심을 네. 찾아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흥미, 그래서 호기심. 네, 그러니까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아이가 그렇게 네. 잘 따라오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네. 아이들은 그렇지 네. 않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다양한 책이나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저는 지금 도와주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무언가 발견을 하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뭐 음악이 됐으면 음악을 네. 더 집중해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과 이제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이 아이가 어디에 흥미가 있고 호기심이 있고 재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고 네. 보면서 아, 이 아이를 이렇게 좀 교육도 시켜보고 해야겠다 이런 것들 알아가는 단계라고 보시는 거죠? 네네. 그리고 엄마폰 놀이터를 할 때 좀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아이의 흥미와 호기심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데 네. 그거를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흥미를 네. 이제 불러 일으켜 주도록 네. 뭐 예를 들어 새로운 책을 네. 이제 아이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다 하면은 그냥 아이들이 잘 볼 수 눈에 띄는 그런 잘 볼 수 있는 곳에 그냥 툭 놔두고 책꽂이의 위치도 그냥 바꾸는 거예요. 네. 어느 날 그래서 잘 보이는 위치에 새로운 책이 꽂혀 네.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느 날 저녁 먹기 전에 엄마랑 아빠가 식탁에 앉아서 아이 책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네. 아이가 그거 내 책인 것 같은데 무슨 얘기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흥미와 호기심을 네. 자극하기도 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이 있으면 장난감 같은 것도 네. 굳이 그렇게 열심히 치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오늘 놀았는데 아이들은 그 놀이가 끝난 게 아닐 때도 네네. 많거든요.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그 놀이를 이어가고 싶어 할 때도 많아요. 그럼 억지로 치우지 않고 아이가 그거 하고 싶으면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흥미와 호기심을 잘 지켜줄 수 있도록 하는데 대신에 제가 정말 강요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해요. 책 샀는데 이걸 읽어봐. 애기 싫어하는데도 막 계속 이렇게 그쵸, 한다거나 그쵸. 이렇게 네.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한 네. 번은 또 공연을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이제 공연을 보러 갔는데 네. 막 불이 꺼지고 이러니까 갑자기 무서워서 네. 나가겠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제 그쵸. 예매를 하고 힘들게 그쵸. 예매했고 네. 이제 가격도 있고 네. 막 이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네.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쵸. 나가겠다고 하는데 붙잡고 있고 싶은데 그쵸, 그쵸. 그래도 이제 아이가 또 힘들어하고 이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네. 과감하게 그냥 아이에게 너무 강요하지 않으려고 그냥 털고 일어선 적도 있고 네. 아이가 어디로 가고 싶은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같이 식물원에 가자고 해서 네. 길을 나섰는데 가는 길에 갑자기 이제 동물원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동물에 한참 이제 꽂혀 있었는데 네, 네, 그냥 네. 가는 길에 갑자기 또 그게 떠올랐나 봐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뭐 오늘 꼭 식물원에 안 가면 안 될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냥 그래 좋아 그럼 유턴해 그러면서 네. 유턴해서 이제 동물원에 간 적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약간 제가 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아이에게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으려고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아이가 네. 호기심 과자 하는 것에 조금 더 따라가 주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허용해 줘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저도 이것도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 그쵸, 엄마가 그쵸. 그게 쉽지 예. 않은데 그쵸. 아이 이제 밤이 돼도 놀이터 가고 싶다고 하면 네. 가끔 가서 놀기도 하고. 아, 진짜요? 네. 와. 밤에도 책, 아이들이 이상하게 네. 밤이 되면 또 책을 더 읽고 싶어요. 네. 진짜 밤에 막 12시 넘어서도 책을 읽고 이럴 때 있어요. 그러면 같이 책 읽기도 하고. 네. 가끔은 정말 쓰레기인데 정말 쓰레기인데 네. 그거 가지고 뭐 만든다고 놀고 있고. 그래도 정말 위험하거나 정말 안 되는 상황인 걸 빼고는 네. 웬만하면 허용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반응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거든요. 리액션. 네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네네. 놀면서 정말 잘 놀고 있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쳐다봐요. 네. 네. 엄마의 반응이 아이에게는 아이가 이제 보는구나. 그럼요. 항상 엄마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늘 엄마가 막 하이톤으로 돌고래 같은 목소리 내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냥 박수 쳐주거나 뭐 엄지척 해주거나 네. 뭐 우리 아이 최고야 잘했어. 네. 혹은 잘 못할 때도
할 수 있어. 조금 더 해봐. 이렇게 응원해주고 하는 것들이 아이가 조금 더 잘 놀 수 있고 조금 더 스스로 뭔가 계속 도전해 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은 아이들이 뭐 하면은 다 전시를 해놓거든요. 그게 아이에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림 그린 것도 벽이랑 뭐 문, 현관문에도 다 붙여놓고 냉장고 이런 데 다 붙여놓고 좀 입체적으로 만든 거는 식탁 위에 뭐 책장 위에 이런 데 다 올려놓고 전시를 해놔요. 그렇게 하면 아이도 그 만들기 했던 놀이가 작품이 돼서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아빠가 오시거나 누가 손님이 오시면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 이거는 아이가 뭘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이제 약간 더 뭐 화가가 된 듯한 이런 또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자기의 또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아이랑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 이제 지내다 보면은 뭐 관심이라든지 흥미를 보이는 분야가 명백하게 보이나요?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한 가지 정말 빠져서 깊이 있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고 그냥 이것저것 다 관심을 가지고 놀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그때 맞게 아이의 상황에 맞게 따라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음악 같은 경우에도 하나가 꽂히면 한 노래만 하루 종일 계속 들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뭐 만들기 같은 것도 이제 한번 이제 재미를 붙이면 계속 색종이로 만들고 적고 오리고 이것만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아이에게 맞춰서 그렇게 해주면 또 아이가 더 깊이 하면서 성장하더라고요. 정말 사소한 접기. 정말 아이들 어릴 때는 그거 딱 맞춰서 세모접기, 네모접기도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 아이가 그냥 빠져 있을 때는 제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 혼자 해보고 해보고 하면서 터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해볼 수 있게 해주고 또 그러다가는 또 이것저것 하면서 또 놀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또 그렇게 놀게 허용해주고 그래서 엄마가 자꾸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좀 선을 긋기보다는 그냥 아이가 하는 대로 따라가 주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5년 동안 좀 지켜보니까 아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많이 아시게 되셨나요? 어때요? 느낌적으로 내가 이 아이는 이런 거에 좀 재능이나 적성이나 흥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감 같은 게 좀 생기셨나요? 어떠세요? 조금 보이긴 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저도 그랬던 게 그거를 어른들의 기준에서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어른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 재능이 있냐 없냐 이거를 그런 완벽성으로 보게 되면 아이들을 잘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다 처음이니까. 그리고 아이들 아직 다 뭐 서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림을 뭐 아무리 그려와도 이게 뭐 잘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도 아직 아이들이 초등학생 전에는 정확한 음정을 낼 수 없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어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음도 안 봤는데 무슨 노래를 잘해? 얘는 이것도 재능이 없나 봐.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른의 눈으로 보지 않고 좀 더 아이의 시각으로 보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보게 되면 더 아이의 그런 재능을 발견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그 책놀이 말씀하셨잖아요. 책 갖고 놀이하는 거. 이제 책이라는 게 사실 어른들도 다 봐야 되는 걸 알지만 보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한테 이 책을 가지고 뭐 놀이를 하거나 읽힌다는 거는 정말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떤 좀 노력들을 하셨나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어줬어요. 신생아 때부터 읽어줬어요. 제가 사실 모든 엄마들이 처음 아기를 낳고 어떻게 육아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방향을 잘 몰라서 고민을 하는데 저는 그때 마침 이제 한 책을 보다가 불량육아라는 책을 보다가 아, 나는 책 육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남편도 그 책을 같이 보면서 동의를 했고 그래서 책으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생아 때부터 정말 많이 읽어줬어요. 그냥 일반적인 책 말고 그냥 헌겁책이라고 있거든요. 애기들 보는 거 그냥 천으로 된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뭐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그냥 아이가 듣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고 반응을 전혀 아무것도 못할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들려줬고
저뿐만 아니라 아빠 또 가끔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네. 이제 읽어주면서 네. 이게 또 이렇게 안아 특히 많이 안아서 읽어주면서 이렇게 엄마의 품, 아빠의 품 그런 약간 따뜻한 느낌이 같이 그쵸. 책이랑 연관될 수 있도록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책이 이렇게 막 어렵고 딱딱한 거라기보다는 좀 네. 따뜻하고 이게 포근한 느낌 이렇게 네. 전달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신생아 때는 이제 아이들이 그냥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호불호를 이제 표현하기도 어렵다고 보고 이제 뭐 한 3살, 4살 되면은 뭐 이거 싫어 뭐 이런 의사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어땠어요? 그 아이 뭐 어렸을 때 책 육아 막 하면서 친숙해지는 노력들 많이 하셨잖아요. 네. 뭐 책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네. 아이가 네. 저희 아이는 책을 정말 많이 좋아했고 특히 그리고 3살 때 그 어린이집 가기 싫어하는 그때 제가 어린이집을 그렇게 딱 퇴소를 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그때 아이가 정말 책을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책의 바다라고 하는 책의 바다에 빠졌어요. 네네네. 정말 눈 뜨자마자 책을 들고 야. 오고 밤에 잘 때까지는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막 네. 몇백 권씩 읽고 막 그랬어요. 계속 책 읽어달라고 그러면서 아이의 눈빛이 변하고 아이가 이제 안정감을 찾고 아이가 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퇴소를 결정하고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었기도 했는데 그렇게 책을 좋아하고 잘 보는 아이도 네. 가끔씩은 하루 종일 책 하나도 안 보고 놀고 그쵸, 싶어만 그쵸. 할 때도 있어요. 그쵸, 네. 그런데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맨날 그쵸, 책 보라고 네, 하면 그쵸. 누가 책을 봐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항아리가 채워지면 네. 어느 정도 또 비워야지 그쵸. 다시 채울 네, 수 있듯이 그쵸. 아이에게 수많은 책이 들어갔으면 이제 비우는 그 시기가 당연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면 아이가 또 다시 책을 찾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책을 읽지 않을 때 네. 엄마의 그런 조급함이 네. 아이를 오히려 더 책에서 멀어지게 할 때도 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네. 왜 책 안 읽어 하면서 네. 책 더 들이밀고 이렇게 네. 하면 더 멀어지니까 천천히 기다리면서 또 이때도 약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책과 관련된 활동을 해본다던가 밖에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매미나 뭐 이런 곤충을 관찰해보고 집에 와서 여기도 매미가 있네 하면서 네. 책을 자연스럽게 펴서 엄마가 보면서 이야기를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삶과 연결되는 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제시해주면 슬며시 아이가 이렇게 또 다시 책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 둘째 아이도 그랬나요? 둘 다 아이가 그 책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거부감 없이 그냥 네네. 아, 그 어렸을 때부터 좀 읽어준 게 진짜 효과가 있나 봐요. 아, 네. 그거는 정말 아이에게 좀 습관처럼 네. 또 아이에게 또 자연스러운 친구처럼 이렇게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아이는 책을 안 좋아해요. 이래 너무 거부감이 너무 심하다. 이런 아이들도 이런 책 육아, 책놀이가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우선은 엄마 아빠도 책을 읽는 모습을 정말 네. 많이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엄마 아빠는 안 읽으면서 엄마 아빠 네. 맨날 핸드폰 보면서 네. 아이에게 책 읽으라고 하면 아이가 정말 안 읽을 그쵸. 거고요. 엄마 아빠도 많이 책 읽는 모습 그래서 저희도 같이 책을 읽고 어디 나갈 때도 저희 가방에 책을 넣어가거든요. 네. 아이가 먼저 아빠 거 책 넣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챙겨줘요. 그래서 네. 그렇게 책을 같이 읽는 게 네. 자연스러운 문화로 가정 문화로 되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책으로 네. 자꾸 뭔가 책을 읽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않고 네네. 책으로 노는 거를 많이 해보면 또 네. 아이들이 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책으로도 많이 놀거든요. 탑도 쌓고 네네네. 기차도 만들고 뭐 성도 쌓고 저희 특히 둘째는 첫째는 딸이라서 그런가 많이 안 그랬는데 네. 둘째는 아들이라 그런가 네. 진짜 많이 찍기도 하고 막 너덜너덜해지게 네. 만들어 놓기도 해요. 그래도 네.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네 아이들이 책이랑 놀면서 네네. 많이 가지고 놀면서 친해질 수 있도록 해주고 저희 가끔 뭐 책에 있는 그림 찾기 숨은 네. 그림 찾기 책에 있는 숫자 찾기 뭐 네. 이런 엄마가 간단한 걸 놀이처럼 이렇게 아이에게 제시를 해주면 아이들이 그냥 책이랑 가지고 놀면서 조금 네. 더 친해질 수 있고 네 그리고 꼭 책을 이렇게 들고 읽어줘야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러니까 책을 엄마가 먼저 읽고 그냥 산책하면서 아니면 잠자리에 누워서 네네. 책 이야기를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그 책과 그 이야기를 또 이어가기 위해서 책을 한 번 또 펼쳐보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책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또 책에 나오는 것들을 뭐 만들기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연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책 육아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뭐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고 이 책을 매개로 해서 이제 아이랑 같이 소통 공감하는 거네요. 딱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어요. 뭐 유튜브에서 뭐 요즘에 뭐 동화 읽어주는 채널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대체가 안 되겠네요, 이거는.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가 사실 안 되긴 하는데 1순위는 사실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저도 가끔은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긴 하는데 유튜브를 활용하진 않고 저는 이제 영상은 아예 보여주지 않아서 그런 건 활용하진 않는데 제가 주로 활용하는 거는 이제 CD는 많이 활용해요. 이제 그 보통 이제 동화책 전집 같은 경우에는 CD가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동화책 이야기가 재미있게 또 이제 뭐랄까 효과음도 들어가고 재미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이 정말 많이 읽은 책, 엄마랑 진짜 많이 읽어서 잘 알고 있는 책일 때 그렇게 틀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이제 밥 먹기 전에 기다릴 때 아니면 뭐 외출하기 전에 잠깐 기다릴 때 차에서 이럴 때는 아이가 그 CD를 들으면서 또 저절로 자기가 알아서 책 찾아서 또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1순위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가 충분히 읽어주고 그리고 그 읽어준 경험으로 아이가 잘 알고 있는 책일 경우에는 그런 도구들을 가끔씩 사용해서 조금 흥미를 높여주기도 하고 또 이제 엄마가 이제 충분히 아예 읽어주기 어려운 시간대나 이제 그런 상황에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한테 책을 읽어줄 때 이게 막 진짜 성우처럼 약간 연기도 해가면서 읽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책을 읽듯이 그냥 읽어줘도 되는 건지 어떻게 읽어주세요? 근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성우처럼 이렇게 하면 정말 좋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지금 특히 초등 전에는 글자를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림과 엄마의 목소리가 이 책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책을 고를 때 그림이 어떤가도 많이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먼저 읽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가 책의 내용을 좀 잘 알고 있다가 매번 처음부터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성우처럼 읽어주기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 한두 권만 읽어줘도 더 못해요. 그러니까 모두를 그렇게 읽어주지 않아도 책의 내용을 엄마가 알고 있다면 이제 클라이막스 딱 전에 약간 이제 뜸을 들여준다거나 아니면 그때 그 부분만 목소리나 이렇게 표정이나 몸짓을 좀 변화시켜주시거나 이 하나만 해도 훨씬 아이들은 몰입해서 책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새롭게 알게 된 건데 결국 글자는 부모가 보는 거네요. 이게 그림책이라는 그럼요. 아이는 그림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책 같은 거 고를 때도 물론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그림 같은 거를 아이가 정말 보니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색감이나 뭐 구도나 막 그런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옆집 엄마가 내 아이를 키워주진 않는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엄마의 육아 철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육아를 처음 하면서 엄마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쵸. 애를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하다못해 뭐 쪽쪽이 하나, 애기 베개 하나 어디서 뭘 사야 되는지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주변 엄마들, 조리원 동기들, 선배 엄마들한테 어떻게 했어? 뭐가 맞아? 라고 물어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그걸 따라가고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데도 약간 이제 휘둘릴 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산다 그러면 나도 사야 될 것 같고 남들이 어디 간다 그러면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있고 또 내 아이의 문제를 이제 아빠보다도 왠지 옆 이제 주변에서 육아하고 있는 엄마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이제 고민을 상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육아의 정답은 없고 네네. 각 가정의 상황마다 각 아이의 뭐 기질이나 성격마다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옆집 엄마가 다른 아이 엄마가 네. 해답을 내려줄 순 없어요. 정답은 아이에게 있고 엄마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 답을 스스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네네. 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분명한 육아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특히 육아는 계속 선택이 연속이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게다가 그게 내 일이 아니라 내 아이의 일이다 그쵸. 보니까 더 선택이 어렵고 그리고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까 네. 더 누군가의 약간 도움을 이제 찾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그때 자꾸 다른 사람에게 따라가고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확고한 육아 철학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아이에게 맞게 나에게 맞게 네. 잘 육아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였어요. 근데 이 철학이라는 게 뭐 네. 내가 경험도 없고 지식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철학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키워가요? 아, 맞아요. 그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육아 철학이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네. 세워나간 게 그리 오래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경험하다 아이와 직접 네. 마주치면서 경험하다 보면서 네. 또 여러 책을 많이 육아서나 아니면 다른 관련 뭐 교육 관련 책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네.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이제 쌓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엄마가 끊임없이 고민해보고 네. 생각해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찾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뭐 육아서 같은 거를 많이 읽으신 게 가장 큰 도움이 됐나요? 아니면 딴 게 있었나요? 아, 육아서도 도움이 네. 됐고 육아서도 네. 물론 도움이 됐는데 네. 아이와 나와의 관계에서 더 많이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육아를 하는 사람은 엄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지 엄마인 내가 할 수 있는지 나의 성향에 맞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자기 기본적인 사람이 누구나 다 그냥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딱 이거다라고 제시하진 않았어도 마음속에 가치관이 다들 있잖아요. 나의 나만의 이런 그런 철학이 사실은 네.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육아에도.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살면서 네.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였지?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아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육아 철학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육아서에 수없이 많은 이제 그 저자분들의 철학이 있겠지만 그 철학이 일단 나한테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네. 우리 아이한테 맞는지도 일단은 다 해서 조정이 돼가면서 네.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육아서에 있는 육아 철학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육아서를 보면서 네. 육아 철학이라는 게 있구나. 네. 육아 철학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네. 사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큰 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알고 계셔도 엄마들이 스스로 아, 그럼 나는 어떤 철학을 세울까라고 고민을 해보시는 과정에서 네네. 자신에게 제일 맞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지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일 텐데 이제 일단은 그 아이들이 정말 신생아 때부터 핸드폰을 보나요? 어때요? 신생아 때는 뭐 보기 어렵죠. 보기 어려워요? 네네. 언제부터 막 스마트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럼? 아, 글쎄요. 아이들이 이제, 네. 이제 시각적으로 발달해서 뭐 네. 볼 수 있게 되면 네. 스마트폰이나 TV나 네. 다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뭐 6개월만 지나도 아이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눈이 다 보이니까 네네네. 그때부터 이제 반응을 다 할 수 있는데 네네. 이제 그때 엄마 아빠가 네. 그 자극을 네. 주느냐 안 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들에게 TV나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아이들이 있을 때는 TV 거실에 있어도 키지 않거든요. 핸드폰도 아이들이 있을 때는 되도록 안 하고 이제 치워놓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거실에 TV가 있어도 아이들은 키우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캐는지도 몰라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극이 네. 많은 아이들은 더 쉽게 네.
이제 반응하겠죠. 주변에서도 얘기 들어보면 아이들이 뭐 두세 살만 돼도 다 자기들이 알아서 TV 켜고 뭐 채널 돌리고 그쵸, 심지어 유튜브에 뭐 그거 건너뛰기 다 누르고 알아서 다 한다고 전화도 하고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런 자극이 아이들에게 많았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자극이 애초부터 없다면 그런 반응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그 유튜브에 이제 뭐 물론 이제 아이들에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도 많지만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애초에 그냥 아예 안 보여주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물론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화려한 영상이나 사운드에 한번 노출이 되면 그보다 약한 자극, 그보다 약한 어떤 소리나 이제 그런 이미지에는 잘 반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런 영상에 유튜브에 빠지게 되면 책이 너무 재미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이유 때문에라도 영상은 최대한 늦춰주려고 안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 지금도 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희 친정 엄마도 딱 그렇게 똑같은 얘기했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 뭐 좋은 내용도 많고 한 번쯤 이거 보여줘가지고 같이 하면 애들 얼마나 애들 좋아하고 좋지 않냐. 그래서 처음으로 친정 엄마랑 그것 때문에 싸운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보지 않게 해주려고 자극을 최대한 적게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갈등에서도 작가님의 뜻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작가님의 이제 육아 철학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철학이 없으면은 보여줘야 되나? 몇 번 더 보여주고 아닌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아이에게 불필요한 자극은 최대한 노출하지 말자. 이런 게 있으면 정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혹시 그러면은 작가님의 육아 철학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키우고 있는지. 저는 아이들의 눈과 아이들의 말을 따라서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에 방향을 맞춰서 아이들과 함께 가는 그런 육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 말했던 부분이랑 거의 뭐 이제 일치하는 건데요. 엄마가 끌고 가는 육아가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서포트해주는 약간 그런 육아를 해주고 싶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롭고 약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그런 육아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아이를 믿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제가 책에서 좀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본 거는 이제 엄마로만 살아서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예요? 사실 엄마이기도 하지만 나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되면서 참 그런 게 저도 그런 게 안녕하세요. 저 제 이름으로 원초롱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안녕하세요. 저 소유 엄마예요.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없어지고 제 삶이 없어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엄마이지만 원초롱이거든요. 제 삶도 있고 그리고 보통 지금 요즘 세대의 엄마들은 아이 낳기 전에 정말 공부 많이 했고 일도 계속 하시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애가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사회생활과 단절돼서 그냥 엄마로만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엄마이지만 나의 삶, 나의 정체성, 나의 뭐 꿈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키워나갈 때 엄마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또 행복해져야지 육아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아이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엄마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잘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진짜 완전히 누구 엄마로만 사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에서는 이제 뭐 아이가 사실 선택도 필수도 아니고 자기 커리어나 이런 삶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랑 있는 시간에는 최대한 엄마로서 저의 삶은 사실 내 일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아이들이랑 있는 시간에 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있는 시간에는 나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엄마로 살고 이제 아이들이 자는 시간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는 시간은
이제 그 엄마의 옷을 잠깐 다 내려놓고 저의 시간으로 그때는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 시간 네, 뭐 육아나 집안일에 대한 걱정 고민 다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 그 시간만은 딱 그것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 노력의 결과로 이제 원초롱 작가님이 나오는 거네요. 그쵸, 맞아요. 정말 아이들 잘 때 네, 밤에 정말 열심히 그 시간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도 또 이렇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사실 아이를 키우고 육아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힘든 일도 많고 고민도 많고 그런데 아이들은 이 엄마 아빠의 사랑과 헌신을 다 알고 보고 느끼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드시겠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이 아이도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고 엄마 또 아빠도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이가 이 어린 엄마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잘 지키시라고 더 의미 있게 보내시라고 응원드리고 싶습니다.